뭐 찍는 거야 우리? 내가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최근 런닝맨을 하차한 이광수가 영화 싱크홀의 주연으로 출연하며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도심의 길에 갑작스레 생기는 이 싱크홀은 갑자기 땅에 꺼지는 바람에 빠져서 사망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한다고 하죠. 하지만 이런 갑작스러운 구멍에 빠져 사망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익숙해 빠질 것이라 생각도 못한 곳에 빠져 사망한 사람들이 있어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너무 익숙한 곳에 어이없이 빠져 죽은 사람들 탑3에 대해 알아볼게요. 3위 맨홀. 네? 깊은 맨홀에 빠져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은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맨홀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는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지나가면서 항상 보는 바로 저 1m 남짓한 깊이의 맨홀에 빠져서 사망한 남자가 있다고 합니다. 작년 7월 새벽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시신을 발견했다는 글이 업로드 됐는데요. 맨홀 뚜껑이 열려있고 옆에는 소지품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다는 내용의 글이었죠. 해당 네티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은데 머리부터 들어가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이상하다며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날 해당 사건을 다룬 기사가 업로드됐고 네티즌들은 그 기사를 보며 다소 황당한 사건의 전말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경찰이 주변의 CCTV를 분석해본 결과 술을 먹고 집에 가던 남성이 소지품을 떨어뜨린 것이 발단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소지품을 찾기 위해 맨홀 뚜껑을 열고 상체를 넣었다가 그대로 빠진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비까지 오는 바람에 물이 맨홀 안으로 들어찼고 그는 탈출하지 못한 채 익사해버린 것이죠. 머리부터 빠진 탓에 팔의 힘만으로는 탈출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황당한 실족사에 유감을 표했다고 하죠. 지나다니는 길 옆에 있는 이런 맨홀들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서 왠지 열기도 쉬워 보이는데요. 혹여나 맨홀 속에 물건을 떨어뜨리더라도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서 사고 예방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2위 물웅덩이. 요즘 계속해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죠. 길을 가다 보면 길가에 비가 고여있는 물웅덩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던 물웅덩이 다들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01년 여름 서울에는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폭우가 쏟아졌고 무릎이나 허리까지 차오를 만큼 비가 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비가 쏟아져 잠긴 서초동의 한 도로. 이 도로를 지나던 사람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죠. 그것도 3명이나. 그들의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은 바로 감전사였습니다. 근처의 가로등에서 누전된 전기에 감전된 것이었죠. 전기에 감전돼 바로 사망했거나 감전돼 몸을 가누지 못해 익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피해자들의 부모는 가로등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서초구청과 서울시에 찾아가 따졌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대답은 왜 위험한 물속을 걸어갔느냐, 감전사가 아니라 익사로 추정된다는 어이없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이들이 국과수에 직접 의뢰해 감전에 의한 사망이라는 증거를 제시하고 목격자를 확보하기 전까진 말이죠. 결국 법원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그 해에만 이들을 제외한 16명의 가로등 감전사가 더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가로등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보수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위험은 남아있다고 하니 여러분도 비오는 날 물웅덩이 꼭 조심하셔야 할 것 같네요. 1위 하천. 같은 민족끼리 총칼을 겨누었던 참혹한 전쟁 6.25 전쟁. 아직도 곳곳에 남아있는 이 전쟁의 흔적에 희생당한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경기도의 연천군에서 진행되고 있던 하천 증설공사. 얼음 발목 높이의 수심이었던 차탄천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굴삭기가 갑자기 전복되어 가라앉아 버렸다고 하는데요. 이 사고로 인해 굴삭기를 운전하던 50대 작업자가 실종. 이틀 뒤 싸늘한 모습으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아니 얼음 발목의 높이의 하천에서 어떻게 그 큰 굴삭기가 전복된 것일까요?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20톤이 넘는 차량이 지나가면 뚜껑이 부서져 3m 깊이의 함정에 빠지는 대전차용 저지선이 설치돼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현장에 그러한 함정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던 작업과장이 단순히 깜빡했다는 이유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져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있었던 건 알았죠. 있었던 건 알았죠. 근데 그동안 잊어버렸던 거죠.
구청군 측은 유족들의 강한 항의에 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보상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사람이 떠나버린 후에 보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요. 이전에 광주에서도 포크레인으로 공사하는 도중에 백린 연막탄이 터질 뻔해 큰 참사가 날 뻔한 적도 있었죠. 아직까지 전쟁의 아픔을 곳곳에 감추고 있는 우리나라인 만큼 공사를 할 때는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건 사고들이었지만 모두 인간의 실수에서 비롯된 사고임을 알 수 있죠. 힘들고 치열하게 살아온 한 인간의 일생이 한순간의 실수로 사라져버리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요.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들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